대게 먹으러 갈래? 전복 먹으러 갈래? 되게 나왔네요. 아, 전복도 푸짐하고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공휴일이 돼가지고 또 나들이 한번 나가려고 나왔습니다. 갱주 왔습니다. 갱주. 갱주. 네, 포항 한호공원인데요. 입구에 여러 새 종류들을 이렇게 보기 좋게 해놨네요. 포항 앞바다. 포항 앞바다 전경이 다 보이네. 포항 한호공원이라고. 정상에, 산 정상에. 포항제철, 아무리 보이네. 포항제철을 움직이고, 전경이 좋네요. 한호공원 계단, 동그란 계단입니다. 동그란 계단. 근데 문제는 오늘 저기 개장을 안 했어요. 위험하다고, 날씨가 안 좋다고. 전망대, 한호공원 전망대. 비상악화로 운영 중지, 스페이스 워커. 포항 스페이스 워커 현장입니다. 포항 스페이스 워커. 계단이 상당히 예술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오늘 개장을 안 해가지고 아쉽네요. 여기 계단을 두께 해놨었는데 동그라맣게 조금 가면은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참 좋겠는데 입구를 막아놔가지고 오늘 비 온다고 아쉽네요. 자, 스페이스 파크 뒤로 하고 갑니다. 이 조각품이 제목이 짜식들 해가지고 조각품이 특이하네요. 이거는 말과 말탄 그 조각품인데 포항 쪽이다 보니까 전부 철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포항만의 장점인가? 포항 죽도시장 왔습니다. 포항 죽도시장. 대게 해물. 아, 팔찌 봐라, 팔찌. 팔찌. 싱싱하네. 팔찌 싱싱하네, 싱싱해. 죽도시장. 대게 지금 사가지고 찍고 있는데요. 요 2층에 올라오니까 요 식당들이 또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초장하고 양념 밥 종류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가 봐요. 네 마리 국산 대게 네 마리하고 홍게 서비스로 두 마리, 아, 세 마리. 그래가지고 27만원. 아, 홍게 쪄가지고 나왔네. 아이고, 푸짐합니다. 자, 이제 쪽 가서 서봐. 한번 촬영 한번 해줄게. 그쪽 가서 요래 가운데 한 사진 한번 찍어줄게. 요, 요로 오나? 화롱정점, 게, 비빔밥. 예. 완전히 끝장나. 포항에서 영덕 쪽으로 한 12km 오니까 이갈이 닷 전망대라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쭉 다리를 놔가지고 이갈이 닷 전망대에서 바라본 수평선. 저 멀리 수평선도 보이고요. 저쪽은 해수욕장. 갯말 차차차 촬영기.
산 꼭대기 사방 차도 갖다 놓고 사방 사업을 하는 이제 동상을 쫙 설치해놨네. 동상을 쫙 설치해놨네.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이거 남자애기가 없는 거예요. 아 예. 포항 가자미 물에 와 끝장나네. 끝장나네. 명탕도 나오고 MBC 방송국 MBC 방송국 방영했는데 이 집 소문난 집이네. 포항에서요. 포항 특미 물에 맛집이네. 맛집 MBC에서도 방영했고 TVN 거기서도 방영했고 아 가자미 물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연산으로 하나에 22,000원 하네요. 22,000원 자연산 양식이 16,000원인가 그러네. 아 자 포항 특미 물에도 맛있게 가자미 물회로 한 그릇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이제 복순이하고 우리 복순이하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포항 근처 구경도 잘하고요. 맛있는 거 3개부터 해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포항 이름 모르겠다.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구름다리 거기 보러 갔다가 다리 걷지는 못하고요. 구경하고 주위에 또 포항 그 주위에 또 관광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 봤습니다. 자 지금 시계는 지금 8시 20분이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힐링되는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